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하와카야의 사당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정리했었는데요. 오늘 맞아서 할게요. 일렉트로의 전달, 전기 전달하라는 얘기라서 어떻게 전달하라는 건지는 안 나와 있는데. 중증 갔다 오면 됐다. 열렸고요. 저기 가디언이 보이니까 일단 한대. 그다음에 요거 보물 상자 바로 열었고요. 고대 코어. 지금 여기 보물 상자 하나 더 있나 봐요.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? 여긴 것 같은데. 사슬이 어딘가에 걸려 있어요. 됐고, 넘어왔습니다. 일단 저기 놓고 이 아이템 좀 먹을게요. 고다에 나와서 저 녀석도 어차피 끝내야 되니까 화살 두 개가 날아가는 순간 떠내려오고 있죠? 안 떠내려오나? 나사 두 개가 떠내려오고 있는데. 오! 저거 생각을 안 했었구나. 죽을 뻔했네. 갈 수가 없구나. 기다릴 바엔 그냥 가서 먹는 게 낫죠. 자, 여기까지 갖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전달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,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. 오호! 아하. 뭔가 했더니 저런 게 있네요. 몰랐는데. 그런 거라면
이렇게 들고 오면 되고, 궁금한 건 못 참죠. 뭐 아무튼 여기까지 왔고요. 아이고, 맞아버렸어. 아무래도 요 위가 보물상자인 것 같아요. 들어가 보자. 빙고. 골드 루피. 뭔가 더 있어요. 알겠다. 뭐 이쯤 놓으면 될 것 같아요. 아닌가? 하나만인가요? 하나만?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. 하나가 툭 튀어나갈 텐데. 맞아버렸네요. 네모 한 칸 정도에 움직일 리가 없죠. 자, 요 사이를 어떻게 해줄까? 이게 고민인데. 버리고, 버리고.
차라리 옆방에서 들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하, 여기 보물 상자가 있겠구나. 장치가 되어 있네요. 보물 상자는 뭐 갖고 갈 수 있으니까. 이렇게 밀어주면 이것도 치우면은 가라앉는 거 아니야? 어? 안 닫혀있네. 오, 보물상자도 있고요. 사파이어 나왔습니다. 사이에다가 끼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은 여기 미수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저기도 축복의 사당일 것 같아요. 그 차가운 술 갖다 주는 사당 챌린지 했던 곳이라. 바로 보상일 것 같아요. 자, 미수의 축복. 다이아몬드네요. 바로 나가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자, 그 다음은 여기 로미는 했고요. 여기도 갔다 왔고. 요 위쪽으로 올라갈게요. 진호 요의 사당이랑 어차피 여기 아래쪽이라서. 사당 끝이 이제 살살 보이고
있습니다. 디에이시 하려면은 신수 마무리해야 돼서 당장은 디에이시는 못할 것 같아요. 간운전을 한번 도와야 되는데. 자, 진호 요회사당 정과 동의 선택이라고 합니다. 뭐 딱히 보이는 거는 없는데. 이걸 멈추면 알아서 멈추는 건가? 정과 동의 선택은 뭐야? 어떻게 하라는 거지? 화살로 쏴서 절로 보내라는 걸까요?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거 안 되고 놓쳤고요. 코스를 멈추는 건가? 어디 갔을까요? 실패. 오, 이건 되네. 되나요? 아이고. 놓쳤어요. 오, 됐다. 이번에는 또 실패할 것 같은데. 아, 너무 세요 지금. 폭탄을 말고 딴 걸 써야 될 것 같은데. 아니면 요 앞에서 바로 잡든가. 네 대쯤? 아, 이것도 너무 세네요. 아, 게이지가 다 안 찼네요. 또 놓쳤어. 아. 하나, 둘, 세 대. 기다릴 거 없이 바로 풀어주면? 어, 세 대도 세네요, 지금. 그러면은, 하나, 두 대. 어, 두 대도 세네요. 뭐야? 한 대? 어, 됐다. 한 대부터 시작할 걸. 자, 이쪽에 지금 울리긴 하는데 보물 상자가 어딘가 모르겠어요.
일단 옆방으로 넘어왔고요. 여긴 더럽게 느리네요. 방법은 아까랑 똑같을 것 같고, 한 대 같고는 안 될 것 같고, 한 두 대? 두 대쯤이면 내가 언제 나와? 나온다. 한 대, 두 대. 바로 풀어버릴게요. 여기도 한 대면 되나 봐요. 활이 지금 깨져서 게이드왈로 바꿨습니다. 한 대. 여기도 한 대였네요. 요 구슬을 옮기는 느낌인데. 상자가 떨어지는 건가? 또 나오는 건가? 아, 본무 상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구나. 아이고, 맞았네요.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아서 아이고 아 이번엔 반대쪽인가? 요 멈춰놓고 뛰어가야 되나 봐요. 아이고 타이밍이 애매하네.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. 지금이야. 자, 이제 보물상자 훔쳐러 가야죠. 보물 상자를 가지러 가야지. 오, 이래서 계속 보물
나왔다 없어졌다 하니까 계속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 거구나. 자, 옆방으로 넘어갈게요. 끝인 것 같네요. 바로 나가겠습니다. 좀 힘들긴 했는데 깼네요. 머리 푸는 것보다, 머리 쓰는 것보다 이런 게더 오래 걸리니까. 자, 그러면은 여기도 했고 요 아래도 했죠. 스마사마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갈게요. 그러고 보니까 옷 입고 있어가지고 아까 한 번에 안 죽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. 축복입니다. 축복의 아이템은 월광의 나이프. 역시 게드 지역이라 그런가. 바로 나갈게요. 자, 이호소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지금 있는 위치가 아마 설산이지였나? 사당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축복으로 끝나는 거고. 자, 여기는 축복이 아니긴 할 텐데, 일단 들어갔다가, 무슨 사당인지 보고 나갈게요. 자, 손에 잡히는 용기, 이호소의 사당이었고요. 요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